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. 그러니까 장날 와야 된다니까. 그리고 아무도 없잖아. 장날에 맞춰서 와야 할까요? 저 문연대 하나 있다. 장날이 아닌데도 유일하게 문이 열린 가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어머님. 예. 여기 오늘 시장 안 열어요? 평일에는 안 열어요. 근데 여기는 뭐 밥집 없어요? 여기는 없어요. 저만 혼자 있지. 사람 없는 장터를 홀로 지키고 있는 식당. 과연 이곳까지 손님이 찾아들까 의아해집니다. 없네. 그 메뉴가 뭐예요? 메뉴가 불고기 하나. 이거 불고기 하나. 식당의 메뉴는 돼지불고기 백반 하나. 간단한 양념 몇 가지에 조물조물 버무리기만 하면 불고기 양념 끝. 야, 여러분 간이 맞아 이제. 간이 맞아요? 예. 그냥 막 넣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? 그래도 짐작이 있지. 불고기 집인데 뭐 어머님만의 뭐 만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? 없고 그냥 뚜벅뚜벅 내가 처음에 시작한 거이라. 이거 간장 혹시 어머님이 담그신 거 아니에요? 아니. 간장도 저런 간장이야. 이거 자연 숙성 간장이야. 다른 간장 안 써. 왜? 아, 저 그럼 고춧가루를 뭐 고추를 키워서 어머님이 뭐 이렇게 넣으신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? 그런 것도 없고 사실 말은 제대로 해야지. 뭐 하나 특별할 게 없는 돼지 불고기.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만 시키면 장사 준비 끝이랍니다. 이거를 맞춰볼래? 아니? 아침 먹었어? 아침이요? 어. 아, 저 아침을 잘 안 먹고 다니는데. 아니, 고기에다 밥 한 숟 떼야지. 안 그래? 아침부터 고기를 먹으라고요, 언니? 고기 먹어도 괜찮아. 맛있어. 아침에 많이 먹어. 연탄에 고기 구워요? 연탄에다 구워야 돼. 그래야 불맛이 나지. 연탄 냄새가 나와야 맛있지. 그냥 이런 물 같은 양념이라도 불판에다 이건 맛이 없어. 이곳의 고기 맛은 뭐니 뭐니 해도 불맛. 단순한 양념에 별로 큰 기대도 하지 않았던 돼지불고기. 석쇠 위에 고기가 연탄불에 익어가면서 풍미 가득한 불향이 코끝을 사로잡습니다. 어서 맛을 봐야 할 텐데요. 맛있게 먹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. 이거를 여기에다가 찍어봐봐. 처음에 여기로 네. 찍어갖고 네. 젓갈도 넣었든지 된장도 넣었든지 이제 알아서. 어머니, 이건 뭐예요? 무이. 상추 아니고요? 네, 상추는 요새 안 맛있어. 이건 한 달에 만 원씩이에요. 진짜 거짓말 아니야. 잘 구워진 연탄 불고기 한 점을 참깨가루에 듬뿍 찍은 다음 싱싱한 무잎 쌈에다 밴댕이 젓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.
불맛이 녹아든 고기와 쌈의 환상궁합. 맛있어? 안 맛있어? 어머니, 응? 왜 오기 전에 뭐 짬을 하셨어요? 아니, 그냥 그거 아까 친 그대로. 오, 되게 맛있어요. 이야, 쌈이 맛있네. 맛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맛. 한번 맛보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들답니다.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오후. 사람 하나 없던 병영 장터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. 대부분 연탄 불고기를 맛보러 온 사람들이죠. 순간장하고 해야 되죠. 입에서 느낌이 착 감죠, 입안을. 입안을 착 감어. 할머니의 불고기를 더욱 맛나게 해주는 빼놓지 못할 조연이 있습니다. 고기와 함께 자꾸만 손이 가게 된다는 뜨끈한 쌀밥. 가볼래요? 밥하고 같이 넣어서 먹어야 일미가 잡혀요. 이 불고기는요? 네. 왜 그럴까요? 입맛이 아주 짭짭하니 땡겨요. 얘 또 떠서 쌈이 또 들어가야 되네. 여기는 밥을 따로 안 주시고 가운데다 놓으시네요. 여러 사람이 바로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 가운데다 이렇게 많이 주면은 서로 더 맛있죠. 가져다 먹는 의미로 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. 왜?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어요? 예, 그렇지. 훨씬 더 맛있어. 옆에 동료들이 모두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싸서 먹는 맛이 훨씬 더 좋거든요. 사장님, 여기 2인분 더 주세요. 네, 알았습니다. 어머니, 손님들이 많이 드시네요. 아, 근데 어떻게 시골에 있는데 알고 오신대요? 그렇게. 자. 식당은 밤늦도록 문을 닫지 않는데요. 장사를 시작한 이후 고기 굽는 일만큼은 남에게 맡기지 않았답니다. 하루 내 고기만 굽고 있어요, 어머니? 안 피곤하세요? 안 피곤해. 아유, 그래도 뭐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잖아요. 아침 내일 아침은 이제 4시나 나와야 돼. 내일 아침에요? 네. 내일 아침에 더 일찍 나가야 돼. 밥이야. 더 일찍 나와야 돼. 아, 내일은 장날이에요? 네. 어머니 그럼 내일은 더 바쁘시겠네요? 네, 바빠요. 어, 그럼 내일은 돈 많이 버시겠다, 어머니. 네, 엄청 많이 벌어. 다음 날 새벽. 장날 새벽치고는 조용한데요.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 걸까요? 장날인데 상인분들 별로 안 나오시네요. 예, 아니, 그래요. 옛날은 여기가 큰 장이었는지 시방은 별로 사람이 시골에가 없어. 할머니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별로 안 나와. 병영 장터를 지키는 이들은 전라도 각지 오일장을 찾아다니는 상인들. 개시하셨어요? 네? 개시했어? 내가 개시했어. 개시했습니다. 수십 년째 늘 같은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이죠.
장날 아침 강정리 어머니도 밥 짓느라 분주합니다. 고기는 다 준비하셨어요? 돼지고기는 안 해요. 네? 돼지고기는 안 한다고. 돼지고기를 안 하신다고? 어, 오늘 안 해요.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하시네요. 이건 뭐예요, 그럼? 고등어찌개. 고등어 호박하고. 어머니 원래 그런 메뉴 안 하시잖아요. 아, 여기 이제 시장 밥 해주려고 정사꾼도. 아, 장날에는? 아, 장날에. 아니, 고기를 팔아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? 난 오늘 돈 벌려고 안 해. 그냥 장사꾼들 밥 해주려고 나오지 않아. 오늘 돈 벌려고 안 하신다고요? 돈 벌려고 안 해. 왜요? 몰라, 그냥. 평생 이곳 병영장을 떠난 적 없다는 어머니. 흐르는 세월과 함께 활기찼던 장터 풍경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. 변해가는 그 모습 어떻게 해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. 그저 이곳 장터를 지켜주는 상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주고 싶었답니다. 고등에다 찌개에다 잡수 식사. 고등이 맛있네. 아, 저희요? 응. 갑니다. 국물 한 잔 있어? 네, 얼른. 무거워야지 이제. 그래? 네. 어머니. 응? 근데 식당에서 드시지 이리 갖고 와서 드세요? 고양이가 다 모르겠나 봐. 아까 고양이 안 봤어. 우글우글하니. 장날 아침 속을 든든히 채워줘야 하루 장사 거뜬히 할 수 있겠죠. 하나만 드릴까요? 네. 언니가 마수해서 계속 있겠네. 네. 식사하다가 대시하셨네. 어. 이 장사는 밥 먹다가도 팔아야 돼. 손님이 양이잖아. 응. 가야죠. 밥 먹고 사니까. 장날 아침이면 늘 한결같이 식당에 모이는 상인들. 십수년을 먹어도 그 밥맛은 질리지 않는답니다. 밥을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, 어머니? 밥을 두 그릇씩 먹어야 돼. 먹으려고 한디? 요거 먹으려고 한디? 요거 먹으려고 사는디? 돈 뭔디? 너는 먹고 잡아서 잠 못 자. 경영장 오시면 항상 여기 와서 식사하세요? 그렇죠. 항상 이 자리. 자리도 이 자리. 자리도 이 자리? 네. 순두가. 사람도 이 사람. 이렇게 팔아도 괜찮아요? 괜찮아. 괜찮아요? 왜요, 어머니?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? 그러지, 먹고 살려고 이렇게 죽고 살고 하는데. 안 그래? 밥 아니면 죽어. 그래,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일하는데 아지야, 그러지.